안녕하세요. 하하 캐즈톰입니다. 저는 하하 아빠고요. 오늘도 요괴 메달랜드에 등록할 수 있는 메달 3개, QR코드와 패턴, 음성 기믹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응원 댓글 남겨주신 분 30분에게 요괴 메달 3개씩 랜덤으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게릴라 이벤트 응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요괴 메달랜드 캠페인 2탄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자, 9번을 도전을 했는데 거의 포기할 때쯤 마지막에 꽃감이 당첨돼서 매우 기쁜데요. 반다이 남코에서 8월 14일 일괄 발송한다고 하니까 받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귀염개와 사랑개, 음용개까지 3개 메달 살펴볼게요. 우선 귀염개. 자, 일반 메달이고요. 한국판 음성 기믹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염개. 귀염개. 들으셨죠? 아주 귀여운 목소리 요괴입니다. 다음은 일본판. 균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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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발음이? 균따로. 자, 귀염개 일본판 음성 기믹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패턴. 짜잔. 자,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QR코드 등록하셨나요? 자, 등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전에 다시 끼우고. 자, 요게 설명 좀 볼게요. 종족은 프리티족이고 두근두근 하트 필살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할 정도로 초절정 귀여운 강아지 요게 자기도 귀여운 걸 알고 있어 능숙하게 이용한다. 실은 음흉한 녀석이다. 아, 외관은 귀여운 강아지인데 속마음은 아주 음흉한 놈이라고 하네요. 얼짱견이랑은 조금 다른 요괴인가 보죠? 자, 귀염개까지 받고 다음은 사랑개. 자, 사랑개도 노멀 메달입니다. 우선 한국판. 사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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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네요. 다음은 일본판. 듣기 쯔타. 뭐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셨나요? 자, 일본판까지 들어봤고요. 사랑개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QR코드. 자, 잊지 마시고 요괴 메달랜드에 등록하셔서 포인트 쌓으시고 캠페인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개도 대사전에 마저 끼우고 설명란 좀 볼게요. 필살기는 두근두근 러브, 귀여움으로 온갖 사랑을 받아 사랑의 귀족으로 불리게 될 정도로 성장했다. 어떤 상대든 홀리게 만들어 신화로 삼을 수 있다. 아, 요 사랑개는 사람을 좀 홀리게 만드는 요괴인 것 같네요. 구미호랑 다른 요괴죠? 암튼 사랑개 설명까지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용개. 이건 좀 번쩍번쩍 홀로 메달이죠. 한국판. 음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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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부터 좀 음흉한 목소리네요. 다음은 일본판. 으라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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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셨죠? 일본판. 자, 다음은 패턴. 음흉개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QR코드 짠!
등록하셨죠? 자, 등록하시고요. 음흉계 포인트 쌓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메달은 포인트 2000포인트 쌓을 수 있어요. 자, 맞아. 대사전에 끼우고 설명도 볼까요? 음흉 러브가 필살기라네요. 사랑계의 모든 음흉함이 응축된 최악의 요괴. 이 녀석에게 빙의되면 음흉한 사람이 된다. 귀염계도 음흉하다고 했었는데 사랑계도 음흉한 구석이 있나 보네요. 자, 귀염계와 사랑계의 음흉한 마음이 응축된 요괴 음흉계랍니다. 나쁜 요괴네요. 자, 오늘은 귀염계, 사랑계, 음흉계 세 개의 요괴 메달 QR코드와 패턴 동시에 음성 기믹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요괴 메달 랜드에 포인트 꼭 적립하셔가지고 캠페인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민폐가수스 주름알몸 블루아씨 살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하하아빠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장난감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